오늘의 OOTD 상의는 코스에서 산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상큼한 라임 초록 그린 애플 그린 색깔의 나시티고 하의는 샤뱀에서 샀던 흰색 바지 그리고 신발은 아크네의 슈즈입니다. 그냥 데이트 체크아웃 아까워도 나가는 게 나을까요? 아침을 먹으러 갑시다. 좋았어. 야. 푸른바르 베이커리를 가봤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짠! 푸른바르 베이커리. 이거다. 대박. 맞다. 아. 여기다.
꽂을 필요는 없고, 와, 여기는 정말. 오, 화장실 깨끗해요. 여기는 스위스 호텔입니다. 모던하다. 그치.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와, 이거지, 이거지. 자, 요거, 와.
야, 테라스가 있네. 어머, 어머. 와, 대박이다. 와, 저거 잘 보면 여기서 스펙트라도 보인다고 했었는데, 스펙트라 위치가 어디지? 뷰가 다들 끝장난다. 여기는 되게 모던하네요. 레플즈 시티에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헬릭스 브릿지 같은데 여기가? 어제 묵었던 마리나 베이스. 와, 나 진짜 높이서 수영했구나. 아무튼 가방을 좀 풀어볼까요? 안 탄 줄 알았는데 은근 탔어요. 여기가 엄청 탔어요. 짠, 판도라입니다. 이렇게 멀라이언 파크랑 약간 새랑 열대 뭔가 식물들 있는 그런 걸 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뭔가 태국에서도 샀었던 것 같아서 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배지 같은 게 되게 잘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왔어요. 약간 이거 차임즈 그런 스타일인 그 건물 그려져인 거랑, 이거는 백팩 홈볼들 거의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하드락에서 또 배지를 사왔습니다. 지금 9시까지 수영장 하는 시간이라 좀 씻고 수영장을 다녀오려고요. 얼른 씻고 오겠습니다. 방금 시작을 안 해서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기간에는 딱 밤 10시에 시작한대요. 왜지? 빨리 대충 씻고 레프트 시티를 돌고 직접 가서 볼까요? 여기서 봐야겠죠? 내일은 내일이 있으니까 저녁을 먹으러 갈까?
시금치랑 치즈 간식. 아까 막세스펜서에서 산 거는 피스타치오 쿠키. 아까 막 피기 젤리도 추천해준 분이 있었어가지고 이것도 먹었어요. 자, 크리스마스 이것도 귀엽기도 해서 좀 사가려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건 뭐? 사실 제가 이거 코엑스에서 한번 옛날에 팝업했을 때 먹어봤는데 너무 배불러서 나중에 이거 해서 심심할 때 먹으려고 했어요. 천천히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풍경이 미쳤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게 저기 멀라이언 파크가 딱 정중앙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지금 아침 9시인데도 바글바글해요. 계속 여기 앉아서 일하다가도 딱 여기 풍경을 보면 행복해요. 짠, 이제 일이 끝나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는 했는데 좋은 뷰를 뒤로 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 얼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미쳤다. 한번 공원을 가보려고요. 근데 단점은 제가 지금 양말이 빨아가지고 양말이 없어요. 가는 길에 양말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걸었다가는 발냄새에 질식을 할 것이야. 가방은 이건 또 이런 스타일인데 백팩인데 아크네입니다.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스타일 백팩. 마랑 트레일 마랑 서 쭉쭉쭉 가면 될 것 같아. 다행히도 안에는 좀 그늘이 져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숭이가 있네. 나무들이 죄다 이만해요. 센토사 넘어가는 케이블카가 보여요. 많이 올라왔네. 꼭대기 왔다. 대박 대박. 여기 와야 하는 이유는 싱가포르에 여러 가지의 멀라이언이 한 다섯 개인가 네 개 있는데 그중 하나 여기에요. 와. 아, 아, 무서워. 정면으로 보니까 옆에서 보자. 너는 비록 물은 안 나오지만. 이제 슬슬 멋진 다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 과연 어? 와 좋다. 강아지랑 올 수 있나 보다. 우와, 좋겠다. 숨은 고수들의 운동장인가? 오늘은 안 계시네요.
몇 시를 듣고 저를 물었어요. 이제 어딜 갈까? 맛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레스토랑은 아닌 것 같고 지나가면서 커피 한잔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오목걸 감성 못 참지. 여기가 맞니? 뭔가 어? 맞다 맞다. 구름다리 겁나 좋아해 싱가포르 사람들. 좀 더 내려가야 멋있게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나올 것 같아. 밖에 너무 무서워. 뒤돌기가 너무 무서워요. 고마워. 춥다. 손 떨려. 아까지는 프레스턴 올 쪽일 때 저는 그쪽으로 가는 거는 안 가려고 여기서 그냥 계단으로 내려갈 거예요. 우와. 날씨 미쳤구나. 구름이 어쩜 저렇게 잡혔냐. 이렇게. 대박. 실화입니까? 밥 먹으러 한번 나가볼까요? 더 오픈 프로덕트의 그 니트 조끼고 이게 생각보다 항상 노출이 심해서 부인의 아내를 가져온다는 걸 깜빡해서 그냥 브랜디 멜빌에서 샀던 나시 첫날 입었던 거 입고 그 다음에 바지는 또 세릭입니다. 얼마나 이쁘게요. 더 내려서 입어서 완전 오브라이저로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지 끝도 투웨이라서 이렇게 지금은 조거처럼 해놨지만 원래는 그냥 길게도 입을 수 있습니다. 가방은 이거 실린더 블랭크 백팩 메고 가봅시다.
야경은 마지막이니까 이걸 또 즐겨. 저기 뭐야, 난리 났다. 저기 뭐야, 무슨 판다 볼까? 엄마가요? 짠, 스펙트라를 기다리면서 새로 산 수영복을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폴리라는 호주 브랜드인데 이거 사실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는 좀 종류가 많이 없는데 싱가포르이 종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체인끈이 가볍고 예쁜 비키니탑이고요. 팔 사이즈 보통 있는데 이게 그 컵 사이즈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10으로 입었어요. 중간에 한번 제 생각에는 수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늘어나면. 이거랑 세트로 산 이렇게 하이웨이스트 약간의 뭔가 자카드 같은 웨이브 무늬가 있고 체인끈이 포인트예요. 이거는 기본 와이어 검정색인데 약간 운동복같이 입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검정색. 이거는 상의만 샀습니다. 쇼핑 쇼핑 오늘의 쇼핑. 약간 아쉽네요. 뭔가 Can I have one iced americano for large?